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수만교회에 와서 이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 모토로 삼고 고백할 때 가장 수지 맞은 분은 이인성 장로님이십니다. 이인성 장로님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이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시켜가지고 손주들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그 말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은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고 입술의 고백대로 그의 삶의 결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며 사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오는 까닭은 이 속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려면 이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죠. 믿음이 생기려면 믿을 만한 말씀이 들어와야 하지요. 믿을 만한 말씀이 생기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마침내 입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일이 웬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인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입술의 시인으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는 여러분의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벌어들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헌금은 우리 삶의 열매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풍성해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이 향기 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우들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족에게 축복하고 직장에게 축복하면서 직장 가운데서, 거래처 가운데서 복을 나눠줌으로, 복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격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사람들한테 대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겠지요. 내가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을 행하고 내가 성실히 내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흐를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다면 그 복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은 우리가 소출로 거두고 그것이 우리의 수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족이 받은 복이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두 가지가 나타나지요.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가족을 축복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과 손주가 잘 되면 그들이 용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용돈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죠? 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더 기도하겠다. 너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피조물의 열매를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거래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요. 그곳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점점 힘있게 펼쳐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한 10개, 20개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눈이 번쩍 뜰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원가량 되기도 하다가 지금은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3천만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받는다면 아마 지금 직장을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자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에게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의 자산은 인맥과 물질과 유산과 또는 스펙과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 확신, 꿈, 희망 그런 것입니다. 유형의 자산이 무척 중요하지만 무형의 자산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거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경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건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부대의 인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이게 아니라 좀 길었어요. 용마 하면 된다 하자. 용마는 용마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부대의 인사는 그거예요. 격리의 구호는 용마 하면 된다 하자. 우리 부대의 그 사단장님이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 장병들에게 하면 된다 하자 하는 그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었는가 봐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다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신 정봉출 성도님 투병 생활하실 때 이금단 집사님이 간호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죠. 그때 이야기는 뭐였나 하면 출근할 때 두 분이 아파트 대문 앞에서 손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출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성도님도 집사님도 좋아가지고 힘을 받고 가는 거죠. 투병생활은 환자도 지치고 보호자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말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이것은 남편을 향한 격려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입술에서 이 말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뜻이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는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는 실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인사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부부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신앙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